2017년 11월 22일에 음원 발매가 되었고요. 아직 공중파 방송은 나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방송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수 꿈을 꿈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셨나요? 네, 한 분씩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 선배님들 보면서 꿈을 계속 키워왔었고요. 제가 이 FAB 엔터테인먼트만 이제 오디션에 합격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합격해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9살에 학교에서 가수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TV에 나오시는 연예인, 많은 연예인분들도 많이 좋아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워서 지금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셨구나. 네. 가수왕이 되셨었다고요. 가수왕. 네. 저도 어릴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요. 저는 제가 가수의 꿈을 키웠던 것처럼 많은 분들의 많은 어린 분들의 우상이 되고 싶어서 그런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선배님들 많이 봐오면서 너무 대단하시다고 존경스럽게 생각했었고요. 저는 배우의 꿈도 꾸고 있어요. 그래서 걸그룹 열심히 언니들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잘해서 꼭 탑 클래스에 오르고 싶습니다. 꼭 기회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또 있나요? 질문이 그러면은 우리 또 많은 남성분들이 계시니까 멤버들 한 분마다 이상형 얘기해 주시면은 잘 좋을 것 같아요. 네. 각자 이상형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제 고민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네. 저는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때 저를 바라볼 때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자세예요, 자세. 네. 저는 어른스러운 사람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저는 보조개가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신발끈 묶어주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신발끈 묶어주는 남자? 아빠! 아빠. 저희 아버지.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 두 번째 무대는 또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는지. 네. 두 번째 무대는 저희 걸스데이 선배님들의 썸띵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볼까요? 네.